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봐야죠. 먼저 뭐 미 연준 얘기. 네, 뭐 당연히 FOMC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그런 그 시장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FOMC 결과가 나오고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주가 상승분을 거의 다 대부분 반납을 하고 나스닥은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이것만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우지수 S&P 다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제로금리 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FOMC 위원들을 포함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서 17명 모두가 내년까지는 금리가 유지된다. 제로금리란 얘기죠. 그리고 이 중에 16명은 2022년까지 그리고 13명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에 의견을 냈습니다. 점도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어쨌든 2022년까지 제로금리에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2023년까지는 만장일치는 아니고 네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아닙니까? 네. 3년 이후까지 금리 전망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이제 2년 이후까지 이렇게 금리 전망을 내놓는데 2023년까지 금리 전망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제롬 파월 의장은 역시 중요한 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의 경로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목표를 이제 성명문에 좀 바꿨는데 우리 김상훈 위원이 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최대 고용과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 이게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최대 고용과 2% 물가 목표인데 이거를 조금 바꿨습니다. 최대 고용과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 이게 뭡니까? 이게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할 수 있죠. 평균으로 치는 거니까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던 이른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그 정책을 이제 성명문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9월 달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게 돼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로 전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고요. 실업률은 7.6인데 이게 6월의 전망치가 각각 마이너스 6.5% 성장률이죠. 네. 그리고 실업률이 9.3이었던 거를 감안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연준 내에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KB증권의 김상훈 전문가가 전문 애널리스트가 오시면 연준 이야기 조목조목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OECD의 2020년 한국 성장률 조정치가 또 나온 거죠? 네. 네. 얼마나 왔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너스 1.0%가 될 거다. 올해. 원래 예측치보다 0.8%였거든요. 0.2%를 낮췄는데요. 이게 사실 그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OECD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방역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는 이제 방역 그 우등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지난 6월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 6월에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1.2였는데 네. 이거를 그 이후에 0.8 마이너스로 0.4%포인트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한두 달 정도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0.2%포인트를 다시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그저 작년 기존의 3.1% 전망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거의 빠졌어요.
예. 네, 네, 아까 네.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미국도 기존에 7.3 마이너스에서 네. 마이너스 3.8%로 상향 조정을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전 세계가 지난 6월에 마이너스 6% 성장할 거라고 OECD가 봤는데 네. 이것도 마이너스 4.5%로 올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마이너스 2.6이었는데 이것은 플러스 1.8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수정에서는 거의 뭐 우리는 이제 올렸다가 방역 때문에 올렸다가 소폭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대한민국이 좀 유독 성장률 전망치에서 OECD에 좀 감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ECD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신흥국에서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돼 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신흥국이 걱정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역 단위 이동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고 효과적인 백신 보고까지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조금 전 뉴스랑 이어지겠습니다만 국내 코로나19의 치료제 뭐 녹십자가 조금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이 조금 늦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 네.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네. 우리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이 치료제에 관한 한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린크로스 녹십자라든지 혹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게 물론 갑자기 뭐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뭐 녹십자 같은 혈장 치료제로 사실상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은 뭐 말라리아 치료제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서정진 회장이 컨퍼런스에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에 진입을 했는데 9월 말부터 네. 2상과 3상 진행한다 했으면 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긴급 연말 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이목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면역에 관련된 백신이 나오면 좋으나. 이게 만약에 이 어려우면 이것도 이제 뭐 해외로부터 이제 수입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치료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증시에도 야 저게 저만큼 올라도 되나 뭐 그런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있잖아요.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게 뭐 다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내 제약업체들은 글로벌 바이오 백신 업체들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듯이 네. 우리는 치료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어쩌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죠. 지금 말씀드린 그 혈장 치료제를 하는 녹십자 또 셀트리온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부광약품 종근당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물론 이들 회사들이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만 어쨌든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다 일단 뭐 공부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연구를 좀 해서 네.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어쨌든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네. 이제 승격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연내 코로나 치료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확보해 보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백신을 좀 그 규모 있게 네. 확신해 보겠다, 확보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 연구원과 함께 그 LG화학 분사 이야기 바로 좀 가볼까요? 한번 좀 예, 이것도 사실 뉴스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네, 워낙 인터뷰로 대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음들이 좀 급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위원 저 그 삼프로 TV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유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벌써 회사 출근하셨나봐요. 예. 그 예 잘 들리고요. LG 화학의 이 분할 문제가
그 어제 장중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예. 현재까지 팩트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회사 측에서 발표가 됐는지. 네. 이제 뭐 분할 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둔 물적 분할이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뭐 상장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화된 것이고, 그동안 뭐 조금 뭐 가능성이 있었던 인적 분할은 아닌 걸로, 예.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을 만약에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네. 그 기간 같은 것들이 이제 밝혀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거래소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뭐 한 달 내에 바로 이제 분할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가 뭐 간단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절차 새로 밟아야 되고요. 그게 LG 화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 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이번 이사회 때 그게 뭐 딱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다라는 게 분할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 물적 분할을 된 회사의 분할 상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분할 상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분할을 했을 때 기존 예. LG 화학 주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할과 동시에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주 가치의 변화는 없는 건데 네,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업 가치 변화가 전혀 없고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 가치 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번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동안의 기업 분할과는 조금 다르게 물적 분할을 하고 IPO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물적 분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갖게 될, 그러니까 신생 LG배터리 지분을 일부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혹은 그러니까 구주 매출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 뭐 유증을 해서 제3자 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는 LG배터리의 지분율 100%가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게 전제되어 있는 물적 분할이다. 물적 분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배터리를 보고 산 분들 입장에서는 예. 나는 LG화학의 배터리 가치를 보고 샀는데 LG화학이 갖게 될 LG배터리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서 낮아질 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100%에서 그게 좀 낮아져서 한 80%가 된다라고 해도 예. LG 배터리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다들 전망하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일 것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겠죠. 그래서 예.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아질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의 가치평가 방법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에서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은 오롯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주 SK도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시가총액에 온전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NAV 할인, 그러니까 넷 에셋 밸류에 대해서 항상 할인을 받았던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LG 배터리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 LG 배터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게 된 LG화학이 그 가치를 오롯이 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상장 분할된 상장 과정이나 상장 이후의 유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LG화학 기존 주주가 LG 신설될 LG 배터리 물론 가치입니다만 네. LG 배터리 지분의 지분 가치에 희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받아야만 상장이라든지 뭐
그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제 굉장히 큰 주문을 이제 소화해내게 되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그런 영업행위를 해서 신설될 회사의 그 어떤 밸류는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게 전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업 가치의 재고와 희석을 감안한 희석과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설될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면 예. 기존 LG화학 그 주주들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네. 없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 예.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 전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이게 일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예.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일부 훼손이 되지만 남아있는 배터리 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것을 보고 조정시 매수를 할 것이냐 네.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예. 저는 후자일 거라고 보고요. 저희 하우스는 후자가 더 강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치로 훨씬 더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후자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사업부가 이제 업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도 네. 기존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 하우스는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예, LG화학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거래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상장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뭐 신설될 LG 배터리에 대해서 LG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거나 아니면 이 주주 가치의 지분 가치의 이 희석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할 때까지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떨 거냐 이것도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통상은 그 이후에 이제 분할이라는 건 기업가치 재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 아마 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희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희석 부분을 반영해서 매도하시는 분도 있으나 예. 이게 서둘러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현수 네. 위원께서는 이 분할 전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 하우스비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는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 그러면 뭐 다른 업체를 사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너무 그 기술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의 본질이고 예. 투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분할 비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적 분할 전까지 이게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LG 분사될 LG 배터리 부문에 네. 이 성장성을 보고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사신 거라고 하면 이번 분할 때문에 내가 배터리 베팅을 한 그 부분에 대한 밸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그 LG 배터리만의 이익 성장성을 보고 예. 지금 LG화학을 사셔도 충분히 그 가치를 주가 수익률에 녹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사회에서 그 일정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예. 야 이게 소액 주주들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워낙 이제 대형 주고 또 최근에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도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그냥 아주 그 저 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주주 가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의 케이스는 최근의 케이스가 사실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재고라고 하는 거는 기존 오너
주주 입장에서도 동일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적 분할에서 그냥 이제 저평가된 기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주주 가치 제고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물적 분 요번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최근의 사례는 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분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적 분할했고 뭐 두산, 뭐 솔브레이 뭐 이런 경우 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조금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게 대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주가치 훼손이냐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주총에서 바뀌거나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요 네, 추가적으로 좀 그 말씀 나눌 게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연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LG화 기업 분할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화학 쪽의 전문가가 또 수배되는 대로 또 다른 의견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회사의 공식적인 그 이사회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여지가 좀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특별히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인터뷰가 참 조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수배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일단 2차 전지 전문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더 밀크의 미국 형님 현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